밤사이 미국 증시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들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트렌딩 나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어떤 종목들이 간밤에 활발하게 거래됐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넷플릭스, 핀도어도 다이아몬드백 에너지인데요. 첫 번째 넷플릭스는 광고형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또 7에서 9달러로 책정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최근에 실적 압박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핀두어두어인데요. 중국의 ADR 기업이죠. 이번에 거래량이 폭발했고 또 14.7%나 급등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세 번째는 다이아몬드백 에너지인데요. 최근 유가 상승으로 주가 상승 기대감이 높은 종목입니다. 이 세 가지 종목들이 간밤에 활발하게 거래됐던 이유들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세 가지 종목들이 간밤에 활발하게 거래됐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우선 넷플릭스는 그동안 광고 없이 스트리밍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기를 누렸는데 최근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뭐 피콕, HBO 여러 이제 경쟁 업체들이 좀 출연을 했죠. 그러면서 다양하게 사람들이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이제 이탈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2분기에 100만 명 가까이 이렇게 시청자들이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이제 실적 압박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최근에 또 가격을 또 많이 인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스탠다드 요금이 15달러 49센트 정도 요금을 받고 있는데 이런 어떤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경쟁 심화되는 이런 것들 속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넷플릭스가 광고를 보면은 요금을 인하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요금제를 7에서 9달러 정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 다른 회사들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스트리밍을 하는데 한 시간당 한 4분 정도 광고를 올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케이블 TV 같은 경우에는 1시간당 한 10분에서 20분까지도 합니다. 근데 스트리밍 업체들도 사실 지금 그 이상의 4분보다 훨씬 많은 시간에 광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경쟁 업체를 이제 훌루 아니면 디즈니 플러스 이렇게 꼽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도 지금 훨씬 많은 시간을 광고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그런 회사들보다는 좀 더 경쟁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일반 가정집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넷플릭스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정의 어떤 반감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들 프로그램에는 광고를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정책을 세워가지고 지금 그런 이슈들이 생겨서 오늘 광고합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핀두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서 뭐라 그럴까요? 최대 농산물 시장입니다. 미국의 온라인 마켓에서 최대 농산물 시장이고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 공동구매 형태로 하게 되면은 더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어떤 마케팅 전략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중국 기업들 상장 폐지 면할 수 있다 뭐 이래가지고 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나왔던 게 이제 실적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실적 이슈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뭐냐면 분기 매출이 36%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46억 9천만 달러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165%나 상승하면서 1달러 13센트 나오면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한 39센트 예상했는데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의 아마존닷컴의 프라임데이가 있어요. 쇼핑을 하는 게. 그리고 전통적으로 블랙프라이데이도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사이버 먼데이도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 그럼 뭐가 있냐 보면은 알리바바가 주관하는 11월 달에 광군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두 번째 전자상거래 징둥그룹이죠. 6월 18일 날 하는 이 축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6월 달 축제할 때 전체적으로 사실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시장이 좀 안 좋았습니다. 중국이 폐쇄 정책을 하다 보니까 안 좋았는데 근데 이 회사만큼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상인들한테 수수료를 면제해주면서 엄청나게 매출을 성장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해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상승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14%나 상승해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백 에너지인데 오늘 한 4% 상승을 했거든요.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냐면은 유가가 상승했다 단순히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유가 상승했는데 석유 섹터 내에서 배당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뭐냐면 배당금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을 됐습니다.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은 이제 판매 수익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은
더 많은 돈이 이제 현금이 남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배당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상장사들은 배당을 고정된 금액으로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뭐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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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비율을 정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올립니다. 1년에 몇 프로 뭐 이렇게 올리는데, 근데 석유회사들 내에서 그 중에서 배당주로 최근에 분류되고 있는 회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고정된 금액에다 추가해가지고 변동 배당 정책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수익이 늘어나면 그만큼 더 강력하게 배당을 해주는 거죠. 최근에 우리가 워렌 버핏 통해가지고 알게 된 옥시덴탈이라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2년 내내, 지금 팬데믹 기간 2년 내내 배당을 1센트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배당금을 올해 들어가지고 13센트로 올렸어요. 자그마치 13배나 1300%나 올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된 거고,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변동 배당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아주 괴물 같은 그런 배당주다 이렇게 또 평가를 받고 있는데, 배당금 지급이 원유 가격과 함께 제품 가격 상승과 함께 수익이 늘어나면서 늘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3월 달에 60센트 배당을 했거든요. 근데 분기 배당금을 5월과 8월에는 3달러 5센트를 배당을 했습니다. 5배 이상 강력하게 인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전체 시가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으로 따지면은 배당 수익률이 9%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배당주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가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거는 경기가 침체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제 경기가 침체되고 수요가 부진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유가가 떨어질 경우에는 이 배당 수익률이 지금의 어떤 시가 기준이 연간 9% 이런 게 아니라 다시 연간 2% 뭐 이런 식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넷플릭스, 핀도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까지 분석해 주셨는데요.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의 관심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종목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서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넷플릭스가 뭐 굉장히 주가가 700달러 근처까지 이렇게 갔던 그런 종목인데, 정말 불과 몇 달, 지금 올해 들어서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들어서면서 불과 한 9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저가 매수를 할 거냐, 아니면은 앞으로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차트를 보면은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구간이 매물대를 단기적으로 벗어나서 살짝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보면은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이 매수 의견을 내는데 7월 달 대비해가지고 매수 의견이 108%나 증가를 했습니다. 두 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릉 매수 의견도 11개나 있고, 그리고 매수 의견 자체도 14개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되는 게 유료 가입자 성장률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최근에 보면은 아마존의 프라임이 굉장히 성장률을 가파르게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24%나 성장을 했죠.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도 두 자릿수 11%나 성장을 했고, 넷플릭스는 지금 8.4%인데 그 밑에 HBO가 12%대 성장하고 있고, 디스커버리도 9%대 성장을 하고 있어요. 성장률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회사가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 유료 가입자가 6%포인트나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속도는 기껏해 2%밖에 지금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 점유율 떨어지는 속도가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그 상승보다는 현저하게 빠른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성이 살아나야지만, 지금 성장성 회복 구간이라고 제가 차트에다 해놨는데 300불대로 다시 올라서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성장성이 살아있다, 이 보고서가 나와야지만 이 구간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박스권에서 300불 하단부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좀 예상을 하시면은 투자하기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로 넷플릭스 꼽아주셨는데요. 스트리밍 시장 내에서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성장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유의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